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시편 57편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개역개정 성경으로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 이 재앙들이 지나기까지 피하리이다. 내가 지존하신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곧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께로다. 그가 하늘에서 보내사 나를 삼키시는 자의 비방에서 나를 구원하실지라. 셀라. 하나님이 그의 인자와 진리를 보내시리로다. 내 영혼이 내가 불사르는 자들 중에 누웠으니 곧 사람의 아들들 중에라. 그들의 이는 창과 화살이요 그들의 혀는 날카로운 칼 같도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그들이 내 걸음을 막으려고 그물을 준비하였으니 내 영혼이 억울하도다. 그들이 내 앞에 웅덩이를 탔으나 자기들이 그 중에 빠졌도다. 셀라.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내 영광을 깰지어다. 비파야 수구마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려다. 주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오며 문나라 중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주의 인자는 하늘에 미치고 주의 진리는 궁창에 이르나이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워십 콰이어의 특순 이후에 이재훈 담임 목사님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이 새벽에도 우리의 인생에 추운 겨울에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경험하는 복된 새벽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40일 새벽 기도회의 맛과 멋은 추운 겨울에 모인다는 거죠. 1년 중 가장 추운 기간입니다. 생각해 보니까. 또 가장 분주하기 쉬운 연말 연시이기도 합니다. 겨울을 생각하면 사실 이 추운 겨울에는 하나님께서 왜 이 겨울을 만드셨을까 그런 생각을 하기 쉽습니다. 새싹이 움트는 봄, 또 그 곡식이 연근은 여름, 풍성한 열매를 맺는 가을, 이 봄, 여름, 가을을 보면 모두가 다 이렇게 좋아하고 좋아할 만한 이유가 있는, 아, 하나님께서 이 자연을 만드시고 또 풍성하게 하시는구나. 그 자연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기간들이죠. 겨울이 되면 모든 잎은 다 떨어지고 열매도 없고 아무것도 새롭게 태어나지 않는 것 같은, 그저 춥고 힘들고 먹을 것 없고 구하기 어려운 그러한 겨울을 하나님께서 왜 만드셨을까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겨울이 주는 의미, 겨울이 주는 축복이 잠잠히 묵상해 보면 분명히 있습니다. 첫째로 우리는 그 겨울 동안에, 지나온 세월 동안에 하나님께서 베풀으신 은혜를 감사하게 되죠. 여름에 대해서 감사하게 되고 따뜻한 봄과 가을의 풍성함에 대해서 우리는 감사하게 됩니다. 또한 이 겨울에 사람들의 그 다스렸던 마음, 그 사랑과 동정의 그 샘이 열리는 기간이 겨울이죠. 이 자선기관들이 1년 동안에 가장 모금을 많이 하는 기간이 겨울 아니겠습니까? 봄, 여름, 가을에는 잘 모금이 안 된대요. 겨울에 춥고 어렵고 힘든 분들을 생각하면서 어쩌면 우리의 몸은 움트러지지만 마음이 펴지는 그 계절이 겨울이 아닌가요? 그래서 겨울에 우리는 어려운 처지에 있는 분들을 더 생각하게 되고 또 어렵고 힘겨운 그 겨울을 보낼 분들을 생각하면서 닫혀진 마음을 열고 그리고 자신의 주머니를 열고 또 그들을 위한 사랑의 그 마음을 여는 기간이 겨울인 것 같죠. 하나님께서는 겨울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따뜻하게 사랑으로 바꾸어 가시는 것을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겨울이 주는 축복을 생각해 보면 우리의 의지를 더 견고하게 만들지 않나 생각합니다. 겨울에는 이 추운 새벽바람이 만나기 싫어서 일어나기 어려운 경우도 있죠. 우리가 더 일어나기가 힘듭니다. 봄, 여름, 가을에는 쉽게 일어나는 그러한 사람이라도 겨울에는 참 움직이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더 굳센 의지와 어떤 결정, 결심이 필요한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그 하나님의 자녀들의 그 의지를 이 겨울을 통해서 더욱 견고하게 만들어 가시는 겁니다. 우리 인생에도 겨울이 있습니다. 따뜻한 봄, 여름, 풍성한 가을이 있음과 같이 우리 인생에도 겨울이 있습니다. 혹독한 인생의 겨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세 가지 축복을 그대로 우리에게 주시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풍족했던 삶에 대해서 감사하고 감사를 모르고 살았던 우리의 삶에 대해서 다시 한번 돌이켜보게 되는 계기가 되죠. 인생의 겨울에 우리는 더 큰 하나님의 풍성한 사랑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인생의 겨울을 통해서 우리는 예전과 다른 견고한 어떤 확고한 의지를 더욱더 우리가 굳세게 할 수 있는 그런 기간이 되는 것이죠. 이 시편 57편은 다윗의 인생의 가장 추운 겨울에 쓰여진 시입니다. 사울 왕의 미움과 질투를 받아서 아무 이유 없이 고통 속에 광야와 또 동굴을 헤매며 살아야 했던 다윗에게 그 기간은 가장 추운 인생의 겨울이었을 겁니다. 특별히 57편에 쓰여진 배경을 보면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동굴에 숨어 있을 때 쓰여진 시다.
그 배경 하나가 이 시 전체를 해석할 수 있는 키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시편은 상황이 중요합니다. 그 상황 속에서, 어떤 상황 속에서 이 시가 쓰여져 있는가에 따라서 그 시의 시상과 그 시의 해석이 달라지는 것이죠. 여러분, 동굴 속에서 잠을 자본 적이 있습니까? 동굴 속에서 생활해 본 적이 있습니까? 어쩌면 하루도 살아가기 힘든 그런 환경이 동굴 아니겠습니까? 여행객들이 편안한 마음으로 그 동굴 속을 탐사하는 마음으로 잠시 들어갔다가 나오는 그러한 동굴이 아닙니다. 여행으로 방문하는 동굴도 한두 시간 정도 탐방하는 것은 괜찮겠지만 하루 종일 탐방하고 그 속을 다니라 그러면 학자가 아닌 이상이야 이게 무슨 여행이냐고 불평할 거예요. 그런 동굴 속에서 다윗은 오랜 시간을 지내야만 했습니다. 광야와 동굴, 번갈아가면서 그는 엔게디 동굴에서, 아둘람 동굴에서, 특별히 아둘람 동굴에서는 혼자만이 아니라 비슷하게 억울하게 처해 있는 그 상황 속에 있는 사람들이 400여 명이나 함께 생활했습니다. 동굴 속에서 수백 명이 함께 생활했다는 거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후에 이 다윗 왕국이 세워질 때 그 아둘람 동굴에서 함께 생활했던 사람들이 그 다윗 왕국을 이끌어가는 그런 주역들이 되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그 나라의 가장 핵심적인 사람들을 동굴 속에서 훈련시키셨다는 거예요. 인생의 가장 추울을 경험해본 그리고 인생의 가장 혹독한 겨울을 경험해본 사람만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담임 목사가 된 후에 우리 저희 교회 교육자들을 이렇게 선발할 때 많은 분들을 인터뷰하죠. 그럴 때 제가 제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중요한 기준 하나는 인생의 혹독한 겨울을 경험해 보았는가. 인생의 혹독한 겨울과 고난을 이해하고 있는가. 비록 젊은 나이지만 그 고난에 대한 이해. 그래서 살아온 인생에서 어린 시절에 부모님의 어떤 경제적 파산이나 어떤 것이든지 간에 인생에 정말 혼자 힘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그런 혹독한 겨울을 경험한 분에게는 점수가 플러스가 돼요. 그게 마이너스가 아니라 플러스가 돼요. 왜냐하면 인생에 수많은 시련을 겪고 있는 많은 성도들을 위로하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될 텐데 그런 이해가 없다면 그저 편안하고 안락한 환경에서 아무런 어려움 없이 나는 인생이 어려움이라는 것 없이 자랐다 라고 할 때 어떤 메시지를 어떤 중보의 기도를 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에서 그런 인생의 그 혹독한 겨울을 경험해 봤는가 그것을 저는 아주 중요한 요소로 그렇게 생각하고 평가합니다. 다윗은 사울에게 공로가 있으면 있지 그에게 어떤 해로운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골리앗을 무너뜨림으로 사울의 그 왕국을 위기에서 건져줬지 않습니까? 사울이 악신이 내려서 괴로워할 때 그 연주를 통해서 수금을 타며 연주를 통해서 그의 악신을 내쫓아줬지 않습니까? 얼마나 큰 은인입니까? 그런데 사단의 도구가 된 사울은 눈이 뒤집어져서 그 다윗을 죽이려고 그리고 그 다윗을 끝까지 자신의 모든 에너지를 다 사용해서 다윗을 제거하려고 했죠. 단 한마디 때문에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라. 백성들이 다윗을 칭송하고 높이기 시작하는 순간 그 사울의 마음속에 있는 그 불타는 질투심이 불러일으켜졌어. 여러분 질투는 더 많이 가진 사람, 더 높은 사람이 더 많이 범하게 되는 죄입니다. 아래에 있는 사람이 위를 보고 바라보는 것은 부러움이요. 때로는 그런 어떤 더 나은 성취의 발전의 동기가 되기도 합니다. 진짜 무서운 질투는 위에 사람이 아래 사람을 향하여 가지는 질투죠.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왕을 바로 그만두라 그랬습니까? 그러지 않았죠.
다윗을 준비하셨을 뿐입니다. 사울은 자신의 죽음, 자신의 멸망을 재촉하였을 뿐입니다. 그 왕의 권한을 가지고 다윗을 죽이려고 했다는 것. 단지 똑같은 입장, 똑같은 어떤 평등한 위치에서 또 한 사람을 해치려는 것과는 차원이 다른 거예요. 수천의 군사들을 동원해서 광야를 그 샅샅이 뒤지면서 다윗을 찾아내려고 했겠죠. 그 속에서 피해 다니는 이 다윗의 심정을 우리는 이해하지 못합니다. 동굴이라고 그냥 지나갔겠습니까? 사울도 그 동굴까지 왔었죠. 두 번씩이나 다윗은 사울을 죽일 수 있었어요. 복수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맡겼죠. 옷깃만 잘라냈죠. 그래서 그런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했죠. 그 모든 과정에 하나님께서 다윗이라는 한 사람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리고 진정한 하나님의 왕으로 세우시는 학교였던 것이죠. 그러나 이 하나님의 학교는 참 희한한 게 하나님께서 이게 학교다라고 얘기를 안 하세요. 너가 이 졸업을 잘하면 내가 이렇게 쓸게 라고 미리 얘기 안 해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학교의 특징이에요. 미리 다윗에게 너 한 10여 년만 잘 버티면 내가 왕 시켜줄게 이렇게 말씀해줬다면 다윗이 버티기가 힘들었을 거예요. 버티기 쉬웠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학교는 특징이 이 졸업하면 어떻게 쓰신다는 얘기를 안 해주신다는 거예요. 끝이 보이지 않는 거죠. 그러나 그 학교를 통과하면 하나님은 그 사람을 반드시 하나님의 위대한 일꾼으로 쓰신다는 거죠. 자, 그러한 상황 속에서 다윗이 동굴 속에서 하나님을 어떻게 노래했습니까? 이 시편 51편은 그가 어떻게 인생의 혹독한 겨울을 믿음으로 승리하며 지나갔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보십시오. 그에게는 재앙들이 있습니다. 1절에 보면은 이 재앙들이 지나가기까지 피하리라. 재앙들이 있습니다. 3절에 보면 삼키려는 자의 비방이 있다 그랬습니다. 단지 육체적으로 물리적으로 위협했을 뿐만 아니라 거짓된 비방을 통해서 엄청난 정신적인 스트레스로 고통으로 다가왔습니다. 4절에 보면 비유를 듭니다. 사자들 가운데 있다. 사자들 가운데 살고 있다. 또 불사르는 자들 중에 누워있다. 그들의 이는 창과 화살이요 그들의 혀는 날카로운 칼갓도다. 그리고 6절에 보면 걸음을 막으려고 구물을 준비했으니 내 영혼이 억울하도다. 동굴 속에서 언제 죽을지 모를 것 같은 위협, 그런 비방, 그러한 위협 속에서 그 다윗은 그 상황을 어떻게 이겨냈는가. 첫째로 그는 주의 날개 아래에 피했습니다. 주의 날개 그늘 아래 피했습니다. 1절을 보십시오. 우리 같이 한번 1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이 재앙들이 지나가기까지 피하리이다.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여러분, 위기 상황 속에서 우리의 기도가 짧아집니다. 위기 속에 있는 분들의 기도를 들으면 아주 짧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어떤 화려한 미사 요구가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더 짧게 표현, 하나님 제발. 어떤 때는 제발. 하나님, 위기 상황에 있을 때 기도가 점점 짧아져요. 화려한 미사고가 길다는 것은 위기가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 은혜를 베푸소서. 또 두 번째 특징은 반복한다는 거예요. 이건 중언부언이 아니라 그 짧은 기도 속에 모든 기도가 담겨 있는 거죠. 가장 위대한 기도는 이 기도입니다. 하나님 은혜를 베푸십시오. 예수님을 만난 병자들의 한결같은 그런 간구는 바로 이겁니다.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 기도 속에 모든 것이 담겨 있습니다. 이것은 가장 겸손한 기도요. 가장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예요. 나는 불쌍히 여김을 받아야 될 존재입니다. 저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존재입니다. 이렇게 간결하지만 진심을 담아드리는 기도에 하나님 은혜의 빛을 비춰줄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주의 날개 그날에 피합니다. 지금 다윗은 어디에 피했습니까? 동굴에 피했어요.
동굴을 주의 날개라고 비유한 것이 아니죠. 내가 동굴에 숨는들 그들이 수천의 군사를 통해 동굴을 뒤지면 내가 발견 안 되겠습니까? 내가 어디에 피한들 내가 숨을 수 있을까? 그는 이미 포기한 거죠. 내가 동굴에 숨었기 때문에 안전한 것이 아니라 내가 믿음으로 주의 은혜의 날개 아래에 피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보호해주실 것이다. 주의 날개 그날에 피하리이다. 하나님께서 펄럭이는 날개가 있다는 게 아니죠. 그 날개는 보호의 손길을 의미합니다. 그 날개는 우리를 덮어주시는 하나님의 장막을 의미합니다. 주의 날개 아래 피하리이다. 인생의 혹독한 겨울을 만날 때 우리는 주의 날개 그날에 피하리. 우리의 믿음의 고백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는 은은 기도로 나아갈 때 우리는 이 겨울을 지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는 2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지존하신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주의 은혜의 날개 아래 피한 영혼은 반드시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부르짖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갈 때 하나님께서 보호의 날개로 베풀어 주십니다. 3절에 가면은 이 다윗의 확신이 듭니다. 그가 하늘에서 보내사 나를 삼키려는 자의 비방에 나를 구원하실지라. 처음에는 은혜를 베푸소서 이렇게 기도하다가 그 다음에는 내가 부르짖나이다 부르짖었다가 그 부르짖음 속에서 하나님께로부터는 구원의 확신이 드는 거예요. 나를 구원하실 것이다. 이 변화를 우리는 잘 추적해 봐야 됩니다. 더 놀라운 것은 6절에 보면은 그가 이런 고백을 합니다. 그들이 내 앞에 웅덩이를 팠으나 자기들이 그 중에 빠졌도다. 과거형으로 표현했거든요. 이것은 이후에 그가 일어난 일을 그가 고백하면서 회고하는 것일 수도 있고 또 한 가지 가능성은 그의 믿음의 확신 속에서 원수들이 자기를 위해 파놓은 그물 속에서 아직 일어나지 않았지만 확실히 일어날 것을 믿기 때문에 과거로 표현한 거예요. 그 히브리어에서는 예언적 과거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아직 일어나지 않는 미래의 일을 말하면서 너무나 확실히 일어날 것이기 때문에 그 믿음의 고백으로 과거로 표현한 거예요. 그러므로 내 원수들이 나를 무너뜨리게 파놓은 그물에 그들이 빠졌다. 나를 구원하실지라 라는 확신에서 더 나아가 마치 일어난 것처럼 그들이 빠졌다. 이렇게 고백하는 다윗의 고백. 주의 날개 그날에 피하리이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혹독한 겨울을 만날 때 주님 제가 주의 날개 그날에 피합니다. 어떤 사람을 의지하고 어떤 상황 속에서 사람을 의지하며 그 날개로 피하는 인생이 아니라 주님의 날개 그날에 내가 피합니다. 지존하신 하나님께 내가 부르짖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시리라. 그렇게 고백하며 주의 날개 그날에 피함으로써 우리 모두가 이 인생의 시련을 이겨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주의 영광을 노래하며 찬양합니다. 첫째는 주의 날개 그날에 피했습니다. 두 번째는 주의 영광을 노래합니다. 여러분 1절에서 6절까지의 분위기와 7절부터의 분위기가 완전히 대반전되는 것을 우리는 느낄 겁니다. 1절에서 6절까지는 억울했습니다. 그리고 대적들의 위협이 있었습니다. 비방이 있었습니다. 억울했습니다. 이 엄청난 자기를 불사르려고 하는 사람들 가운데 있을 때 위기 상황 속에서 그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상황이에요. 탄식입니다. 한탄입니다. 때로는 하소연이고 도움을 구하는 그런 자의 위치에 있어요. 그런데 7절 이하에서 대반전이 일어납니다. 그는 노래하고 있고 찬송하고 있고 승리를 고백하고 있고 확신 속에 있고 밝은 새벽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편 57편은 탄식시, 탄원시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찬양시이기도 한 거예요. 이러한 시는 다윗만이 고백할 수 있었어요. 때로는 시편의 어떤 시는 탄식, 탄원으로 끝납니다. 원수를 멸망하게 달라고 그렇게 탄원하며 자신의 그 상황을 아뢰는 그런 그 탄식에서 끝나는 시가 있고 어떤 거는 찬양의 시만 있고 그런데 이 탄식과 찬양을 함께 노래한 사람
말씀은 다윗입니다. 그 반전이 어디서 일어납니까? 7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7절의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내 마음이 확정되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으니 내가 노래하고 찬송하리이다. 이 확정된 마음, 이것이 바로 탄식에서 찬송으로 변하게 한 비결입니다. 확정된 마음, 이것이 혹독한 겨울을 이기게 한 것입니다. 확정된 마음이란 무엇입니까? 의지적, 마음의 의지적 결단을 의미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마음에는 세 가지 중요한 요소가 있죠. 지식의 영역이 있습니다. 감정의 영역이 있습니다. 그리고 의지의 영역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의 믿음은 이 세 가지 영역의 균형이 필요합니다. 대개 우리의 믿음이 온전하지 못한 것은 지식은 있는데 감성이 메말랄 수도 있어요. 어떤 분은 가까이 가면 그냥 타버릴 것 같은 뜨거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뜨겁습니까? 그러면 몰라요. 예수님 왜 믿었습니까? 그냥 열심히 믿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예수님을 소개해 보십시오. 그냥 뜨겁기만 해요. 불살 것 같은 뜨거운 정열은 있지만 왜 믿는지는 몰라요. 지적인 영역에서의 믿음의 부분이 결여된 거예요. 그런데 아는 것도 많고 뜨겁기도 한데 행함은 아무것도 없어요. 의지적 결단과 실천이 없는 거예요. 어떤 분은 봉사, 결심, 실천은 열심히 합니다. 의지는 너무나 강해요. 그런데 하나님을 향한 따뜻한 친밀함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 신앙의 위기는 이 신앙이 파편화되는 거예요. 어느 한편에 치우치는 거예요. 성경 공부는 열심히 하는데 하나님과 마음으로 감성적으로 나는 친밀함은 아무것도 없어요. 머릿속에 머무는 시야. 어떤 사람은 마음은 뜨겁지만 머리가 비어있어요. 어떤 사람은 손과 발이 움직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머리와 가슴과 손과 발, 이것이 하나가 될 때 우리의 믿음은 온전하는 거예요. 그런데 때로는 상황에 따라서 우리는 때로는 지적 신앙으로 그 위기를 뚫고 나가야 될 때가 있고, 때로는 마음의 감성으로 뚫고 나가야 될 때가 있고, 때로는 의지적 결단으로 뚫고 나가야 될 때가 있는 겁니다. 어느 한 가지 요소만이 아니라 그 요소를 제일 앞장서서 가야 돼요. 때로는 처음에 우리가 믿음의 기초를 쌓을 때는 지적인 어떤 신앙을 분명히 쌓아야 돼요. 너무 신앙의 초기 단계에서 봉사만 너무 하다 보면 번아웃 돼버리고 내가 왜 이 봉사를 하는지 알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봉사도 이유가 있어야 돼요. 왜 당신은 그렇게 헌신하고 봉사냐 그럴 때 나는 이러이러한 이유로 나는 봉사한다고 설명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봉사할 이유가 없다면 그분은 말씀 공부 또 이런 신앙 그 생활에 도움을 받는 양육, 이런 양육이 필요한 거예요. 근데 양육은 오래 받았는데 손과 발은 전혀 움직이지 않아요. 그러면 영적 비만증에 걸리는 거예요. 움직이지 못하는 거예요. 소화불량에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정도 양육을 받으면 어느 정도 또 봉사로 가야 돼요. 또 마음의 그 뜨거움, 그런 예배를 통해서, 찬양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과 친밀함을 누려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혹독한 인생의 겨울을 만나면 하나님께 아무리 질문해도 우리의 지성으로는 그 이유를 다 이해할 수가 없어요. 아무리 지성의 신앙이, 믿음의 지성이 발달했다 그래도 하나님의 섭리를 어떻게 다 이해하겠어요? 삼위일체 신비를 완벽하게 설명한 신학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신비를 어떻게 지성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까? 때로는 혹독한 겨울을 만나면 우리의 감성은 다 메말라버려요. 그럴 때 어떻게 합니까? 그럴 때는 의지로 뚫고 나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되지 않고 마음이 메말르면 어떻게 합니까? 그냥 결단하며 나가는 겁니다. 그냥 의지로 나가는 거예요. 다 이해돼서 예배하는 게 아닙니다. 다 느껴져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이 아닙니다. 인생의 겨울을 만나면 우리의 감정이 메말라버리죠. 노래하고 싶은 마음이 없는 거예요. 찬송하고 싶은 마음이 없는 거예요. 그럴 때 어떻게 합니까? 감정에 의지하면 노래가 나오지 않습니다. 나 노래할 기분이 아니야.
뭐 다른 분들은 박수치며 힘차게 찬양하는데 나 오늘 찬송할 기분 아니야. 그건 예배자의 모습이 아니에요. 그럼 무엇을 사용해야 됩니까? 이해가 되지도 않고 감정도 메말라버리면 이제는 우리 믿음의 우리 인격의 어떤 부분을 사용해야 돼요? 의지를 사용해야 되는 거예요. 의지를. 지금 다윗이 바로 그러한 지경에 처해 있는 거예요. 다윗도 하나님을 아는 나름대로 지식이 있었을 겁니다. 또 하나님과 나누는 친밀한 감성의 교제가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 두 가지가 다 쓸모없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아무리 생각해도 자기가 왜 이런 고난을 당했는지 해석이 안 돼요. 한참 후에는 해석이 됐겠지만 믿음의 지성이 작동하지 않습니다. 믿음의 감성도 다 메말라버렸어요. 이제 남은 건 뭡니까? 믿음의 의지. 그것을 사용해서 다시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으니 내가 찬송하고 노래할지라. 감정이 좋아서 노래한다는 게 아닙니다. 이해가 되고 깨달아서 노래하는 게 아니에요. 이걸 뭐예요? 의지적 결정입니다. 의지적 결정. 인생의 혹독한 겨울을 만날 때 우리는 결정하고 나가야 되는 거예요. 선택하고 가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새벽에 나온 분들이 아 나는 이 차가운 겨울바람이 너무 좋아. 나는 그 바람을 맞아야 좀 인생이 살 것 같아. 물론 그런 분도 계세요. 그런 분도 분명히 계세요. 그럼 대부분 아 이거 추워서 어떡하지? 그럼 움츠려듭니다. 꼭 이런 겨울에 새벽기도 해야 되나? 지성은 우리를 자꾸 너 그러다가 건강 어려워지면 어떡하려고 그래? 그러면서 자꾸 지성은 우리를 과학적으로 판단하면 이건 도무지 가지 못할 이유예요. 우리의 몸의 수면의 리듬을 생각하면 너 더 자야지 이러면서 우리의 머리는 다 기도하지 않을 이유를 계산합니다. 우리의 감성은 또 때로는 메말라 있어요. 어제 저녁에 또 부부싸움하면 오늘 새벽에 오늘 기분이 아니야. 우리의 감성은 다 그렇게 굉장히 변화무쌍해요. 남은 건 뭐예요? 우리 지성과 감성이 다 동이 나도 발동할 수 있는 것은 의지적 신앙. 내 마음은 확정되었고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찬송할지라. 상황은 아무것도 바뀐 게 없어요. 안은 동굴이고 밖에 나가면 광야고 또 사자들이 우글거리고 자기를 죽이려는 그런 대적들이 가득 차 있는 상황 속에서 그는 결정한 겁니다. 선택한 겁니다. 내 상황은 어찌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을 노래하고 찬송할지라. 여기서 나오는 찬송과 노래가 진짜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거죠.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확정되었어. 여러분 위대한 믿음의 성자들의 특징은 결국은 이 믿음의 끈기, 일관성 있는 끈기예요. 콜럼버스의 항해일지에 가장 많은 그 반복되는 건 뭐냐면은 오늘은 순풍을 만났다 이런 게 아니라 오늘도 항해하였다는 거예요. 안개가 짙게 깨던 그런 바람이 불건 겨울을 만나건 그냥 항해하면서 신대륙을 발견한 거예요. 여러분 이 확정된 마음을 통해서 동굴에서 음악회가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7절 이하에 이름을 붙이면 동굴에서 열린 음악회. 이런 이 제목이 붙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8절에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영광아 깰지어다. 영광은 영혼이에요. 내 영혼아 깰지어다. 자기의 영혼을 깨웁니다. 누가 누구를 깨웁니까? 자기가 자기를 깨우는 거예요. 인생의 혹독한 겨울을 만날 때는 자기가 자기를 깨우는 방법밖에 없어요. 그 어느 누구도 도움이 될 수 없는 상황에서는. 죄의 날개 그늘 아래 피한 영혼은 자신의 영혼을 향하여 명령합니다. 내 영혼아 깰지어다. 영혼만 깨는 게 아니에요. 그 다음엔 자기 주변에 있는 자기의 삶 속에 가장 가까이 했던 일터를 깨웁니다. 뭐라고 고백합니까? 비파와 수금아 깰지어다. 그는 다윗의 중요한 도구였어요. 그는 수금을 타며 그 사울의 악신을 쫓아냈죠. 비파와 수금이라는 것은 어쩌면 저는 이런 상황을 연상해 봅니다. 캄캄한 동굴 속에서 이 다윗이 내 영혼아 깰지어다 라고 하면서 도돌아보니 자기가 사랑하며 늘 하나님을 찬양했던 악기가 옆에 너부러져 있는 거예요. 비파와 수금이 먼지가 수북히 쌓여있고 자신의 일터의 현장이 엉망이 되어 있는 거예요. 주부들은 주방이 엉망이 되어 있는 거예요. 학생은 공부방이 엉망이 되어 있는 거예요. 일자리가 엉망이 되어 있는 거예요.
내 일터가 깰지어다. 비파와 수고마 깰지어다. 그리고 동굴 밖으로 나옵니다. 그러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제가 새벽기도 시작할 때 이런 말씀 드렸지만 새벽을 어떻게 깨웁니까? 우리가 깨는 순간 새벽은 와 있어요. 이것은 도저히 있을 수 없는,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불가능한 것 같은 상황까지도 내가 깬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렇게 새벽기도 시작할 때 선포했잖아요. 우리가 추위 때문에 떠는 게 아니라 우리 때문에 추위가 떨 거라고. 그게 믿음의 고백입니다. 우리는 혹독한 겨울로 인하여 떠는 인생이 아니라 우리 때문에 겨울이 혹독하게 떠는,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자신의 영혼을 깨우고 자신의 일터를, 삶의 현장을 깨우고 도저히 깨울 수 없는 새벽까지 깨우는 인생, 거기서 끝이지 않습니다. 새벽을 깨운 사람이 어디로 나갑니까? 열방을 깨우는 거예요.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노래하고 온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는 거예요. 문 나라 중에서 주를 찬송할지다. 여러분, 동굴 속에 있는 사람이 온 세상을 깨우고 있어요. 도망가는, 은둔하고 있는 그런 도망자가 온 모든 백성들을 깨우며 하나님을 찬송하라고 외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위대한 믿음의 힘인 줄로 믿습니다. 이 노래는 어둠 속에서 부르는 겨울 노래예요. 어둠 속에서, 동굴 속에서 부르는 하나님을 향한 찬양. 내 영혼을 깨우며, 비파와 수금을 깨우며, 새벽을 깨우며, 온 열방을 깨움으로써 뭘 하고 있는 겁니다. 주의 인자는 하늘 위에, 주의 진리가 온 땅 위에 높아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온 세계에 높아지기를 원합니다. 자기의 상황과 상관없이 모든 불평을 내려놓고, 탄원도 내려놓고, 억울한 모든 상황을 다 내려놓고, 내가 위기 속에 건짐을 받느냐 건짐받지 못하느냐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영광이 온 세상에 높아지는 것입니다. 그런 고백으로 나가는 거예요. 위대한 찬양이 바로 여기에서 생겨난 거예요. 그럼 우리는 모든 상황 속에서 주님을 예배할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주님을 노래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해되지 않아도 우리는 의지를 통해 주님을 찬송해야 합니다. 또 느껴지지 않아도 우리는 확정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송하고 예배해야 되는 겁니다. 풍성한 가을이나 여름, 봄에만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이 아니라 겨울에도 우리는 찬송하고 하나님께 감사해야 하는 것이죠. 의지적 신앙. 이 겨울을 통해서 우리는 의지적 신앙을 훈련하는 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주께 노래하고 찬송하리이다. 우리 함께 고백해 볼까요?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찬송하고 내가 노래하리이다. 이 고백이 우리 일평생의 삶 속에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찬송을 함께 부리고 마무리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만민 중에 오 주께 감사하며, 모든 만민이 하나님을 찬양하기 원하는 이 마음은 동굴 속에서 만들어진 노래입니다. 인생의 혹독한 겨울 속에서 드리는 찬송입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찬양입니까? 이 찬송을 우리 아버지 앞에 올려드리며, 이해되지 않아도 느껴지지 않아도 주님의 영광이 온 세상 위에 높아지기를 원합니다. 이 찬양의 고백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내가 만민 중에, 내가 만민 중에 오 주께 감사하며 주님을 찬양하리. 열방 우리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셨어. 우리 함께 찬양. 주의 인자는 커서 하늘에 미치고, 주의 인자는 커서 커서 하늘에 미치고, 주의 뜻은 넓은 궁창에 이르나니.
손을 높이 들고 하늘 위에 주를 높이 들리시기를 원하나이다. 기도하며 나갈 때 하나님 앞에 의지적 결단으로 찬송하며 예배하며 노래하기로 결단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서원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모든 상황 속에 주의 영광만을 나타내기를 원합니다. 주의 영광이 온 세상 위에 높임을 받는 것이 내 삶의 가장 중요한 이유가 되기를 원합니다. 내 모든 상황은 변하지 않을지라도 나는 억울할지라도 나는 인생의 혹독한 겨울 속에 있을지라도 나는 이 상황 속에 무너지지 않고 주님을 노래하겠습니다. 주의 영광을 찬양하겠습니다. 그렇게 결정하며 내 마음이 확정되어 싸우니 내가 노래하고 찬송할지라 선포하며 내 영혼아 깨어라, 비파 수금아 깨어라,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찬양하며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인생의 혹독한 겨울을 만나며 시련과 좌절 속에, 불안과 염려 속에, 두려움과 불평과 절망 속에 있는 모든 성도들, 이 시간 주를 예배하기로 결정하며 주님을 찬송하기로 결심하며 의지적 신앙으로 주 앞에 나가게 되기를 원합니다. 내 머리로는 다 이해하지 못해도, 내 지성으로는 다 해석하지 못해도, 내 감정은 메말라버렸을지라도 나는 주님을 노래하며 찬송하겠습니다. 결정하며 나아며 주님 앞에 나갑니다. 내 영혼아 깨어라, 비파 수금아 깨어라,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열방을 깨우리로다, 주님 앞에 고백하며 나간 다윗의 믿음이 바로 우리의 믿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의지적 믿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결심이 하나님 앞에 올려지기를 원합니다. 나의 결정, 선택이 나의 서원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오니 주님 앞에 나의 모든 삶을 올려드리니 주여 노래하며 찬송하는 인생이 되게 하시기 원합니다. 나의 인생의 위기의 문제보다 주의 영광이 온 세상에 높아지는 것이 가장 소중한 삶의 이유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영광이 온 세상에 주의 인자하심과 진리가 넓은 궁창에 이르며 하늘의 미침을 고백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주여 주의 영광만이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온 세상 위에 증거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주님을 노래하며 찬성하기로 결정하며 주 앞에 나아갑니다. 모든 백성들의 고백을 받으시며 이들의 소원을 받으시며 이들의 결심을 받아주셔서 올 한 해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인생을 살아갈 때 어떠한 시련과 겨울 속을 만날지라도 절망하지 아니하고 주님을 노래하며 찬송하며 나가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기도하며 나갈 때 다윗은 동굴 속에서 열방을 바라보았습니다. 억울함 속에서도 주님을 노래하며 모든 나라 위에 주의 영광만이 나타나기를 소원했습니다. 증거는 내 마음이 다 감동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선교는 내가 다 준비돼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증거와 선교와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나타나는 일에 저와 우리 가정과 교회를 사용하여 주시고 이 민족을 사용하여 주옵소서. 주의 영광이 온 세상이 위에 온 열방 위에 높아지기를 원합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증거되기를 원합니다. 모든 만민이 주님을 노래하며 모든 열방이 주께 돌아오기를 원합니다. 주께서 홀로 영광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주의 영광이 온 세상 위에 높아지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찬양하는 백성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모든 만민 위에 주의 영광이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주님 영광 받아주시옵소서. 온 세상 위에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아직도 주님을 예배하고 있지 않는 영혼들, 주님을 노래하고 있지 않는 영혼들이 있습니다. 주님 그들에게도 주의 복음이 증거되게 하옵소서. 모든 열방이 주님을 노래하며 모든 열방이 주님을 예배할 때까지, 주여 이 온 세상 위에 주님이 높아질 때까지 우리 교회를 사용하여 주시고 우리 각자를 사용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여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고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늘 위에 주님 높이 이제는 하늘의 영광을 버리고 죽기까지 낮아지심으로 모든 사람의 무릎을 꿇고 주로 경배받기에 합당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 역사하심이 인생의 혹독한 겨울 속에서, 말할 수 없는 시련 속에서, 이해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메말라 져버린 감정 속에서도 주를 찬송하고 노래할지라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의지적 신앙으로 주 앞에 나가 예배하며 경배하며 다시 내 영혼을 깨우며 모든 상황을 깨우며 이 시대를 깨우며 새벽을 깨우며 열방을 깨우며 주를 찬송하기로 결정하며 나아가는 모든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